꼴랑 최저시급 주면서 사장처럼 일하라고? 미쳤냐? 안녕하세요. 돈 버는 장사 이야기 장사 건프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사장처럼 일하라라는 말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인데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알바나 직원분들에게 사장처럼 일하라는 말을 한다면 아마 그 친구들이 조금은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도 있으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시길 바랄게요. 사장처럼 일해라. 주인의식을 가져라. 네가 가게 주인이라고 생각해. 이 말은 사실 욕 들어먹기 딱 좋은 말이에요. 사장이 아닌데 어떻게 사장이라고 생각하냐부터 시작해서 꼴랑 최저시급 주면서 무슨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거냐고 반문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해보면 그 친구들의 말이 일리가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알바를 해보면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위와 같은 말을 하고 저에게 많은 걸 기대했으니까요. 그런데 유독 한 사장님만이 저 말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저에게 얘기를 해주었는데 그 뒤로는 마음속으로 내가 사장이다, 내가 주인이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한 경험이 있어요. 그 사장님은 지금 승승장구해서 알부자로 저희 지역에서는 소문이 나 있는데 가끔 얼굴도 보고 해요. 아직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가게를 오픈하셨어요. 직원들로만 돌아가는 가게를 20년 이상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요. 당시 제가 일하던 곳은 의류 매장이었어요. 시급 5천원 정도를 주면서 사장처럼 일하라고 했던 사장님의 첫 번째 의미는 자신감이었어요. 자신감. 저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한 방편이었죠. 제가 수줍음도 많았고 손님 응대에 있어서는 크게 좋은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장님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가 사장인 척하면 손님들도 널 대하는 태도가 다를 거야 라고 말이죠. 와닿진 않았죠.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요. 하루는 동료 직원도 없었고 사장님도 없는 틈에 손님이 들어왔어요. 나름 열심히 응대를 하고 있으니까 손님이 대뜸 묻더라고요. 혹시 사장님이세요? 저는 얼떨결에 사장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직원입니다 라고 웃으면서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손님한테 들은 건 할인을 해달라는 얘기였어요. 제가 한 말이 있으니까 그렇죠. 저는 현금으로 계산을 하고 5% 할인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조금은 걱정스럽게 사장님께 이제 전화를 드려서 말씀을 드렸더니 오히려 너무 잘했다면서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상황을 잘 파악해서 할인을 해주는 건 네 능력이지만 그게 당연시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거였죠. 지금은 이 말의 의미를 아주 잘 파악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100%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뒤로는 정말 사장처럼 행동을 그냥 했어요. 할인이나 뭐 사은품 퍼주기를 사장처럼 했다는 게 아니라 손님을 응대할 때 사장처럼 조금은 자신감 있게 응대를 한 거죠. 손님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대우를 해주더라고요. 일개 알바생으로는 안 보였었나 봐요. 그리고 상황에 맞게 할인이며 사은품이며 센스 있게 대응도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 의미는 사장님이 저를 대우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요구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위로는 실장님이 한 분 계셨는데 사실 제가 사장처럼 마인드를 가지고 나서부터는 사장님이 아예 매장에 출근을 안 했어요. 실장 한 분, 알바생 두 명으로 가게가 돌아가기 시작했죠. 예전부터 사장님이 매일 출근한 건 아니었지만 제가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나서는 아예 매장 일에 터치를 안 하는 구조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만큼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였겠죠. 다만 데이터를 확실하게 보고를 받으셨어요. 뭐 일일 결산과 뭐 재고 파악은 늘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로스가 나지 않게끔 그렇게 관리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느낀 건 사장님의 큰 그림을 엿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다른 지역에 같은 매장을 오픈하는데 점장으로 가볼 생각이 있냐는 제안을 받았죠. 학업 때문에 고사했지만 저를 대우 해주고 싶었던 사장님의 마음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기회는 순식간에 찾아온다였어요. 제가 총 두 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렇게 사장처럼 행동하고 옷을 팔고 있으니까 가까운 대형 매장이나 백화점의 매니저분들이 같이 일해보자는 제안을 은밀하게 했었어요. 전 학업 때문에 딱 1년만 일할 생각으로 알바 자리를 구한 거라서 자리를 옮기진 않았지만 만약 제가 판매 업종으로의 큰 꿈을 가지고 있었다면
있다면 아마 한 발자국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우리 가게에서도 서빙을 하는 직원을 보고 있으면 가끔 손님들한테서 쪽지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뭐 연락처 달라는 쪽지이긴 한데 뭐 여자든 남자든 일 잘하는 친구들에게 그런 쪽지가 가끔 오더라고요. 다른 동네 음식점을 하는 사장님들인 거죠. 자기네 가게에서 일할 생각 없냐, 뭐 돈 얼마 받고 일하냐, 뭐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다행히 그 알바생이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서슴없이 해주기 때문에 저도 뭐 생각해보고 연락드려봐 라고 무심하게 얘기했지만 쪽지를 제 앞에서 이렇게 바로 버리더라고요. 감동이었죠. 돈도 더 많이 준다는데 왜 안 갔을까요? 일도 그 식당으로 가면 옮기면 더 쉽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아마 가장 주된 이유가 사람이겠죠. 인간관계 말이에요. 아직도 인터넷에 보면 사장처럼 일하라 라는 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9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이야기는 단 한 개에 불과할 정도로 이 의미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업주분들도 이 말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직원분들에게 전달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권한과 자유로운 업무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 필수이겠죠. 하나하나 시키는 것만 하는 알바는 사장님이 만든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장님 치고 만족하는 사장님들은 거의 없어요. 잘 없어요. 말 안 해도 테이블에 먼지 좀 닦아줬으면 좋겠고 가게 앞도 좀 쓸어줬으면 좋겠는 게 보통 사장님들의 마인드이니까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건 저 말의 숨은 의미를 직원들에게 잘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직원들이 편협한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장님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일 수 있다는 거예요. 혹자는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일을 더 많이 하고 잘한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딱 거기까지예요. 8시 이전 방문 시 소주 2,000원에 파는 집에 우연히 들려서 소주를 2,000원에 마시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적당히 일했는데 매출이 인센티브 받을 매출이라서 인센티브를 받는 거니까요.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매장 구석에 먼지를 닦진 않거든요. 인센티브 안 받아도 되니까 적당히 일하는 게 좋다는 그런 객관적인 설문조사 자료가 많이 나와 있는 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들에게 요식업 알바는 평생 직업이 아니에요. 사장처럼 일하는 직원을 만들려면 사람 자체의 인성도 중요하지만 그 말뜻의 진짜 의미를 한번 잘 전달해 보시길 바래요. 아마 그간 스쳐 지나간 많은 직원들 중에서 사장처럼 일했던 직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직원이 있다는 건 든든한 지원군이 내 옆에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그런 직원을 만들어 보셨으면 해요. 이상 권프로였습니다.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장사 이야기 받아보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